직접 해줄 수도 있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직접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홀 넘버 원. 오케이. 이곳은 에어버스 메인 엔트런스입니다. 저 멀리에 현재 에어버스 조립 공장들이 저 안에 보이고 있고요. 이곳에서 항공기를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지금은 이쪽에서 오전쪽하고 오후쪽으로 나뉘어서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쪽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고 오전쪽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출입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출입증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출입증 발급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에어버스 딜리버리 센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고를 대기 중인 항공기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에어아라비아, 예제, 인디고, 베트남 에어라인, 많은 항공사들이 있고요. 네, 우산이 저기에 있네요. 지금 준비를 다 마치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에어버스 딜리버리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이따 비행을 위해서 서류 같은 거 좀 준비 다 끝나고 예, 이곳에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동하게 될 루트가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스 EFB를 이용해서 저희가 비행을 하고 있고요. 저 함부르크를 통해서 스웨덴, 뭐 러시아 쪽을 거쳐서 이쪽 노보시브레스크 공항까지 저희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노보시브레스크에서 테크니컬 랜딩을 하고 몽골, 중국을 거쳐서 부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행히 날씨는 굉장히 좋고 The ACT box, it's in the front cargo position, hold number one. Okay, front number one. Okay, yeah. good. Okay. 아, 저희 카고에 뭐 짐이 하나 실렸는데 어디에 실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앞쪽에 실렸다고 I'll give you a print out. Let me just go to my... 항공기에 도착해서 현재 저희 크루분들 비행기에 이제 짐을 싣고 간단하게 외부 점검을 마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승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잠시 후에 항공기 문 닫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8394 저희 2호기 최초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너구리 모양이 그려있고요. 이곳에 객실에 저희 필요한 짐들 뭐 이런 것들이 실려있고 손님이 아무도 안 산 상태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저희가 먹을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안쪽에서 부기장이 열심히 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스탠다드 코치 패싱 프롬 어벳 5 나우 차에 그러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Roger Dynamic, Army, Alpha, Mike, India, Charlie, Hotel. 네, 영상 시스템. 저 쪽이 아마 바닥, 저 위쪽으로 하면 아마 영국 가는 곳쪽입니다. 김태형 기장입니다. 현재 저희는 스웨덴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유럽식 식사를 받았고요. 독일 에어버스의 케이터링 공장에서 받은 식사입니다. 샌드위치 빵 같은 거하고 샐러드하고 잼, 메인 음식, 각종 소스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비행 시간이 약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남았고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고프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북위 약 60도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이곳 경도상으로는 새벽 약 3시에서 4시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대기하를 거쳐서 북쪽에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고이도 지방이라서 해가 완벽한 어둠을 받지 못하고 신기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시간 40분의 비행 시간을 거쳐서 현재 노보시베스 공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은 새벽 5시 남은 해가 떴네요. 다음 비행을 위해서 저랑 같이 오신 다른 기사님 현재 비행 준비 중에 있으시고 외부 연료 주입과 그다음에 공항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또 항공사인 공항인이 많고 러시아 비행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비행을 마치고 휴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노보시브레스크에 있고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에어버스에서 준 기프트 세트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버스 350 엑스트라 윙바디에서 350 물건들이 좀 들어있네요. 첫 번째는 모자고 두 번째는 뭘까요? 아 컵입니다. 네, 350 윙바디 머그컵이 되겠습니다. 네, 쓸만하겠네요. 다이캐스트가 들어있습니다. 비행기 모형이 들어있습니다. 3.1대5 롱레인지 에어버스에서 약 한 35유로 정도에 파는 예쁜 비행기 모형이 들어있습니다. 꽤 묵직하네요. 비행기 모형이 이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에어버스에서 나온 볼펜이네요. 에어버스 볼펜 목줄 역시 이 350. 전에 저희가 받았던 목줄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에서 직접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작한 목걸이입니다. 에어부산하고 에어버스의 모형이 다 들어가 있는 에어부산 321LR 버전이라고 해서 목줄을 이상으로 에어버스 기프트팩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보시브레스크 공항을 이륙하였습니다. 첫 번째 함부르크에서 노보시브레스크까지는 제가 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같이 오신 저희 또 기자님께서 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몽골 중국, 인천 서해로 들어와서 인천, 서울, 청주,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오면서 먹은 기내식 문제가 있는데 슬슬 착륙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내식, 남은 기내식들이 실려있고 저희 부기장과 관람관리사 소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쉬면서 왔습니다. 저희 이제 김해 거의 다 도착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이번 딜리버리 비행 이번에 올 때는 그래도 특별한 상황 없이 잘 와가지고 크게 무리 없이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항상 들어올 때 부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신 건 처음이신가요? 네, 이번에도 새벽에 이렇게 타고 온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경험하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행기에 뭐 엔진 오일을 좀 더 비싼 걸 넣어준다거나 뭐 그러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거는 그냥
그래도 뭔가 좀 애정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보면 이제 아이비기 내가 가지고 왔구나 뭐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